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빛가람 핵심 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해 오면서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대표를 새로 선임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투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일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승용차 없는 주간이 운영됩니다. 나주 혁신도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관들도 본격적으로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지역 출신 인재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우대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나주로 이전해온 이 공공기관은 최근 청년 인턴 10여 명을 뽑겠다며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 광주 전남에서만 300여 명, 전국적으로는 1,000명이 넘는 구직자가 몰렸고 최종 면접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약간 변한 건 이제 두 배 반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예, 관심들이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여지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인 공공기관은 대략 10여 곳.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채용 예정 인원 200명 규모로 다음 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또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예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 등도 올 하반기를 전후해 인력 채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출신 구직자들은 서류 전형과 면접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 대학 출신 구직자들은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공대 쪽에 기계과나 전기과 애들이 이제 한전이나 이런 쪽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혁신도시도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만의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부족한 거는 진짜 정보인 것 같아요. 혁신도시의 정착과 더불어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 구직자와 구직지원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나주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오늘 개청식을 갖습니다. 개청식에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유관기관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콘텐츠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외하고 전 부서 170여 명이 나주로 옮겨왔습니다.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가 사퇴한 가운데 비엔날레재단이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고 재단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비엔날레재단은 대표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이사회에서 임시 대표이사 논의 등 비상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재단의 기능과 인사, 재정 등 조직 혁신을 위해 가칭 비엔날레 경쟁력 강화위원회 구성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농민들이 정부의 쌀 시장 개방 방침에 반발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등 전국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쌀 수확기와 맞물려서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수확을 20여일 앞둔 벼논 2,600여 제곱미터를 갈아엎었습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포기하면서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면 농민 생존권을 잃게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루과이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한 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관세를 물려 수입해도 사실상 국내 쌀 시장에 빗장이 열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화 유예를 받아서 한 5년 동안 그 제도 방식을 마련하고 그때 관세화를 넣지 않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나 서둘러서 관세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높지 않은 마당에 쌀 시장마저 개방하면 식량 주권까지 빼앗긴다고 주장합니다. 농민들은 영암에 이어 광주, 순천, 해남, 나주, 강진 등 10여 개 시군에서 대규모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지표를 여는 등 전국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쌀 시장 전면 개방 저지 투쟁은 수확철마다 되풀이되어온 쌀값 인상 요구 지표와 맞물려 올가을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승천보 레저 체육 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광주시는 남구 승천보 오토 캠핑장과 축구장 등을 유료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지만 이용객 반발 등을 우려해 고심 끝에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문화관광부 캠핑장 시설 공모 등을 통해 현재 53면인 캠핑장을 100면으로 확대한 뒤 유료화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캠핑장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예약 취소가 잦고 무질서하게 사용돼 유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대표를 새로 선임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대표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 여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와 대전, 제주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거나 준비 중인 만큼 광주시도 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세월호 계기 수업을 금지시킨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 5개월에 맞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점심 단식과 리본 달기,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반인륜적이고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법원이 선원들의 살인 행위 착수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검찰의 공소 내용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점들을 밝혀달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의 살인 행위와 유기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등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점이 정확히 맹골 수도에 해당하는지, 이준석 선장에게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구간인지와 침몰 당시 항해를 지휘한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과실 등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진상 규명을 외쳐왔던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체육관을 찾은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사 다섯 달째. 이번에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진다였습니다.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상규명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스스로 약속을 깨버린 것이다. 반면에 여당은 대통령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며 특검만으로도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체육관에서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유족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그것을 어떤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세월호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국민의 의식의 변화와 야당의 무능이 자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야권이 이제 분열돼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조금 약해지는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기 방법을 택했지 않느냐. 오늘도 법원에서는 세월호 재판이 열리고 있고 유족들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 제정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발걸음은 더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일요일인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승용차 없는 주간이 운영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은 오는 24일 하루 동안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행사를 벌입니다. 또 27일에는 대중교통 이용 체험 축제가 열려 낮 12시와 12시 10분 두 차례에 걸쳐 소태역에서 출발하는 축제 열차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 사직공원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타워가 건립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광주시는 전망타워를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한편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35m 높이로 지어지는 전망타워에는 문화카페나 전시공간, 옥상 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폐 건전지 20개를 모아 제출하면 화장지나 새 건전지를 주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를 폐 건전지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폐 건전지 재활용 우수 자치구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와 서구, 남구, 광산구는 폐 건전지 20개를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 주고 북구는 폐 건전지를 모아오는 주민들에게 화장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을철 목포와 밤바다의 명물인 갈치낚시를 합법화하는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성 확보인데 항만당국과 목포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낚시어선과 바지선 사이를 해경정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경비 인력이 부족한 해경이 24시간 불법 낚시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 낚시 영업을 하고 있는 바지선들은 구명조끼나 그 소방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개항장인 목포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낚시를 할 수 없지만 매년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청과 목포시의 묵인 속에 수년째 낚시 영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쪽은 보시고 아시피 3m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해요. 생활 낚시터입니다. 그럼 이것을 육성하고 길러야죠.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떠오르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항만청은 목포시가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상황이 아니면 관련 시설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중 단속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해서. 그래서 합법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목포시는 항만청이 사업자 단체에게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면 안전검사 등은 시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법령은 서로 간에 검토해 가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 개선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두 기관의 책임 미루기가 계속되면서 목포시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포가 가지고 있었던 관광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관광 상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도 목포시에서 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포시와 항만청이 안전을 이유로 대책 마련을 미루는 사이 확실한 목포의 관광 상품인 갈치 낚시는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고흥군과 지역농협이 출자한 유통회사의 직원이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횡령액이 1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피의자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흥지역의 농수산물을 매입, 가공, 판매하는 한 유통회사. 이 회사 직원인 33살 김모 씨가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거래업체로부터 농산물을 사들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든 뒤 정작 물품 대금은 자신이 가로챈 겁니다. 추정되는 횡령 금액은 16억 원. 회사 자본금 81억 원의 5분의 1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물품 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회사 측은 김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달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주체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또 일을 야무지게 하는 편이다 이렇게 신뢰를 했던 부분이라. 사건이 터지면서 대표이사는 자진 사임했고 본부장과 팀장도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데도 해외로 도주한 김 씨만을 고발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옵니다. 이런 소리 자체가 지금 못 지나지 않습니까? 이걸 나 투사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경찰은 거래처 관계자 등을 소환해 정확한 횡령 금액과 구체적인 회사 돈의 흐름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회사 자본금의 대부분은 고흥군청과 지역 농협들이 출자한 것이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임기가 3년이 남은 서영진 전남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직해 전남도청 16개 산하기관에 후폭풍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청 안팎에서는 도지사가 바뀌자마자 산하기관장을 물갈이하기에는 보훈인사 잡음 등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이들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라남도가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산하기관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2014 중남미 종합무역사절단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광주지역 기업이며 수출 상담회는 11월 하순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칠레 산티아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영문 상품 안내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베트남의 고대 문명을 엿볼 수 있는 붉은 강의 새벽 특별전이 모레 20일부터 국립 나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의 청동기 재련 기술을 꽃피웠던 동선 문화 유물을 비롯해 베트남의 고대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유물을 선보입니다. 내일 개막 행사에서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연구원이 베트남의 고대 장례 풍습과 해양 교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단과 문화계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김정희 시인이 서정과 슬픔의 편린을 담은 시집 푸른 계단을 출간했습니다. 김정희 시인의 첫 시집인 푸른 계단에는 등단 이후 16년 동안 작가 자신만의 서정과 언어로 세상의 상처를 보듬어온 80여 편의 서정시가 담겨 있습니다. 전남대를 졸업한 김 시인은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1998년 문학공간에 시 페랭이꽃으로 등단해 꾸준한 창작활동을 해왔습니다. 선선한 날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늘이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서지 않을 텐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도 25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약 2도가량 낮겠습니다. 가을 날씨에 알맞은 옷차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6도, 영광과 나주 17도, 광주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의 농업시설과 농약 살포지수는 모두 파랑색으로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 소식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시설물에 피해가 없겠고요.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리는데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이 끼겠고요.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11도에서 12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